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문예회관과 국립공주박물관 일원에서 제18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판소리인지의 등용문인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부분에서 명창부와 일반부 학생부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야 행사로 박동진 선생 14주기 추모음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충남 보령시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벼 병행충 항공 공동방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 여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벼 병행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도열병, 벼 멸구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9일에는 행정기관과 농협 등 항공방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안전교육을 갖고 주의사항 등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충남 논산시청 직원들과 논산대대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를 위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토마토와 오이, 소박 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62채, 논과 밭 30헥타르가 침수돼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배수로 수풀 제거와 하우스 농산물 정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했습니다. 충남 서청문이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안보이식 구치를 위해 2017 화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군부대, 신서천화력발전소, 기차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상황발생 대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제 북도발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 수행과 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NB 뉴스 이혜선입니다.